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먼저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이렇게 부임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부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부족한 종이지만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제가 더 섬김을 받을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며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심에 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힘쓰도록 또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로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이렇게 채용할 때에 그 사원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듯이 또한 저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듯이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또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그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아들 딸이 그 기대에 부응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지요. 또 회사의 경영주는 채용한 사원이 기대감에 맞게 일을 하면 기뻐하고 또 그를 각별히 사랑하고 또 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긋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고 좋지 않은 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네, 우리 성도들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때로는 참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사람의 그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기대하심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나를 맞추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들이 꺾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 잘되고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사에 경영주는 사원들이 일을 잘해서 회사를 빛내는 능력 있는 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며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또 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교통사고로 다치고 병으로 아프고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죠. 굳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떡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잘되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라하게 사는 것을 실패의 잔을 마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뭐라고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삽시다. 네, 한 번 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삽시다. 네, 아유, 네, 아유, 우리 뭐 성도님들은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만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를 마귀가 잡아서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되다가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으로 보아서 인간적으로 측면으로 보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고린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문벌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력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도 부르시고 니고데모 같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셨고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헬라의 허다한 귀족들, 귀부인들, 귀한 남자들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왕도 부르셔서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또한 약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부르셔서 귀히 쓰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입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 능하지 않은 자, 없는 자, 그런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저는 참 많이 미련합니다. 네.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나요? 네, 참 많이 미련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대에 부응하면 좋겠지만 괜히 제가 또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도 있듯이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댈 분은, 제가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많이 약합니다. 네, 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뿐인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니 제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뉴욕 성결교회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있어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라 하셔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있으라에서 여기에 끝까지 충성되게 헌신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럴 때에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기대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종의 형체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할수록 이렇게 세워주시고, 겸손할수록 은혜를 주시고, 겸손할수록 축복해 주십니다. 네,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겸손할수록 은혜 주십니다. 겸손할수록 평강 주십니다. 네, 겸손할수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죄송합니다. 아멘을 강조하게 돼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을 세우실 때에도 귀족의 아들이 아니라 제일 약했던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밖가는 농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되어도 교만하지 말라고 농부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약한 자, 네, 부족한 자.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모르고 왕이 된 다음에, 그 자리에 선 다음에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그 교만을 부리다가 버림을 받고 마귀에게 끌려가다가 고생하다가 전장터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다윗을 보면 형제 중에 제일 힘이 없는 막내였습니다. 네, 막내. 공교롭게도 저도 막내이긴 한데, 네,
제가 사형제거든요.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네, 이 사형제 중에 저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긍휼하게 봐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 다윗도 연약한 자였어요. 네, 막내였고 또 목동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 이새도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며 멸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했으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멸시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 중에 왕 같은 최고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기처럼 겸손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기처럼 찬송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워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잘 된다고, 내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내 자녀가 조금 출세했다고,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고, 조금 나은 것이 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꺾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기회를 줘도 그거를 잡지 못하면 이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아,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참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LA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저도 미국으로 건너올 때 물론 기도로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종교비자 받기까지 11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밤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편에는 야, 드디어 나도 미국물을 먹는구나. 미국물이 참 좋죠? 네, 특히 뉴욕물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네, 미국물을 먹는구나. 미국은 또 기회 땅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 조금 제가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한편의 마음에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자아를 산산히 조각내시더라고요. 저의 자아를 산산히 부서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저의 교만을 산산히 박살내버리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겸손하면요 계속 존귀하고 평안하지만 교만하면요 난처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당연히, 우리 뉴욕 선교교회는 당연히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장은 성가대원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요, 또 교회학교 부장은 교사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요, 또 장로님은 집사님들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요, 네, 목사도 더 겸손해야 되고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이자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온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보다,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들이 다른 교회 권사님, 지사님들보다 더 겸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교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도 예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의로운 것도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뭐 그리 거룩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구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꿈에도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혹 존귀한 가운데서 문벌이 아주 좋은 가운데서 불림을 받아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혹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지요. 눈에는 눈곱이 항상 흐르고 설교하다가 간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손수건만 갖다 두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너의 앞치마만 갖다 두어도 사람들이 병이 떠나가는데 내 건강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도 또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겸손을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련하니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면 재물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어 있나요? 아니면 명예와 권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중심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과 비슷한 체격으로 골리앗과 비슷한 실력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만약에 골리앗과 비슷했다면 골리앗과 같은 실력을 갖고 있었다면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한번 붙어보자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소한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백전노장이고 명장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내가 약한 것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면서 해주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요셉은 총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80년 가까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빛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성공하고 백전백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일이든 어머니의 일이든 남편의 일이든 아내의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 그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똑똑해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악가 바하를 잘 아시죠? 이 바하는 1100곡 정도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보통 음악가는 평생에 한 곡도 창작하지 못하는 작품을 그런 1100곡이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1100곡의 악보 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음악을 작곡하는 목적은 내가 잘해서 대음악가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바하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서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모두 겸손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충족시켜드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영원히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